안녕하세요, 피타왕입니다. 이번에는 실적 공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트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이번엔 좀 디테일한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.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요,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앞으로 점점 나올 텐데요.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예전 공시를 따로 해줘요. 그래서 어느 어느 날 실적이 나옵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요. 그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IR팀을 통해서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. 필요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실적에 관련된 PPT 자료 같은 걸 올려놓기도 합니다.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애널리스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요.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웹캐스팅을 해주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면 해당 컨퍼런스 콜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. IR 웹캐스팅을 잘 해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주, 은행주와 그리고 정유주 같은 회사들이고요. 좀 아쉬운 경우는 삼성 계열사랑 현대 계열사들이 보통 잘 안 해주고요. SK 계열사는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칭찬해줘야 될 것 같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. 최근에는 현대중공업,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웹캐스팅을 이제 해주려고 하고요.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직접 얻기 위해서 웹캐스팅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앞으로 웹캐스팅을 해주는 회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 공시를 찾아보면은요, 그 실적 발표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걸 확인해 보면 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4시 이후에 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한 오후 2시 이렇게 장중에 발표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.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중에 실적에 따라 주가가 변동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장중에 실적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참고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 피텅이었습니다. 잠깐만. 구독하기, 좋아요,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